공손추 합니다. 공손추 하. 공손추 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뭐 정치에 관한 얘기도 조금 나오긴 하는데 정치인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공손추 하에도 그런 논지가 이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철학은 쉬운 겁니다, 여러분. 철학은 쉬운 겁니다. 철학은 정말로 쉬운 겁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맹자가 말했다. 하늘의 때는 땅의 이로움보다 못하고, 땅의 이로움은 사람 사이의 화합보다 못하다. 쉽다 그랬는데, 첫 문장부터, 씨. 자, 일단 읽어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천시라 그러죠. 천시. 천시지리. 이렇게 얘기하죠. 손자병법에도 나오는데, 손자병법에도 하늘의 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의 이로움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할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보고 썼나? 자, 내성의 둘레가 삼리이고, 외성의 둘레가 칠리인 작은 성을 포위하여 공격해도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 대개 포위해서 공격할 때에는 반드시 유리한 하늘의 때를 얻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전투 게이지가 좋을 때, 그럴 때죠. 자, 그런데도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때가 땅의 이론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성이 높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방어용 수로가 깊지 않은 것이 아니며 병기가 견고하고 예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군량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성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땅의 이로움이 사람 사이의 화합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요게요, 원문 이렇습니다. 맹자왈 천시 불여 지리, 지리 불여 인화. 그러니까 천시, 지리, 그 다음 인화, 요게 이제 여기 나오는 새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얘기하는 거는 인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의 화합, 사람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이지. 자, 그런 까닭에 백성들의 이동을 제한할 때 영토의 경계에만 의지해서 제한해서는 안 되고, 나라를 굳게 방어할 때 험난한 산과 계곡에만 의존해서 방어해서는 안 되고, 천하의 위엄을 행사할 때 예리한 병기만 믿고 위엄을 보여서는 안 된다. 어진 정치에 도를 얻은 사람에게는 도와주는 자가 많고, 어진 정치에 도를 잃은 사람에게는 도와주는 자가 적은 법이다. 도와주는 자가 적은 극단의 경우에는 친척조차도 배반하게 되고, 도와주는 자가 많은 극단의 경우에는 온 천하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된다. 천하 사람들이 따르는 역량을 가지고 친척조차 배반하는 대상을 공격하는 까닭에 군자는 잘 싸우진 않지만 이기기 마련이다. 이 천하지 소순 공친, 저거는 뭔지 모르겠다. 저것도 뭔지 반인가? 고 군자 유 불전 부전 전필 승의, 뭐 이렇게 이제 본문이 있네요. 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군자가 할 일이고요. 그러면 바로 그 군자는 전쟁에서 항상 이길 수밖에 없다 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전쟁에서 필승한다라는 그런 필승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전쟁 병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요새의 험준함을 믿고 깝치는 거는 안 된다. 그것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정치를 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아까 가추소님 들은 키보드 소리 뭔지 알겠다. 제가 그 뭐예요, 그 카카오톡 알림음을 키보드 소리로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카카오톡 그 알림을 그안 꺼놨네요. 그래서 방금 뭐 왔는데 그게 지금 울린 소리인가 봅니다. 자, 맹자가 조회에 나아가 제나라 왕을 아련하려고 하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 과인이 선생을 찾아뵈야 하지만 감기가 들어서 바람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땐 항생제가 없었으니까 이해해 줄수 있습니다. 아침에 조회에서 밀가오니
과인이 선생을 뵐수 있게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다. 맹자가 대답했다. 불행하게도 저도 병이 나서 조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네가 안 오니까 나도 안 가겠다. 자, 그 다음날 맹자가 제나라 내부 동각시 집에 문상을 가려 하는데 공손추가 물었다. 어제 병을 핑계로 조에 나가는 것을 거절하시고서 오늘 문상을 가시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네가 구락관계 드러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맹자가 말했다. 어제는 병이 났지만 오늘은 나았는데 어째서 문상을 못하겠느냐? 왕이 사람을 보내 문병하게 하고 어의가 찾아왔다. 맹자의 사촌인 맹중자가 어제 왕이 부르셨으나 병이 나서 조에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병이 다소 나아서 조종으로 달려가셨는데 도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서는 사람을 시켜 맹자가 돌아오는 길목을 지켰다가 맹자에게 제발 집으로 돌아오지 말고 조회에 나가라 라고 전하게 했다. 그러자 맹자는 어쩔 수 없이 대부인 경추씨의 집으로 가서 묵었다. 이거 그거 같네요. 그거네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완전히 맞는 건 아닌데 그 생리휴가 써가지고 제주도 놀러 갔는데 제주도 폭설 때문에 그 갇혀가지고 이제 못온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상황이 딱 맞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 자, 경추가 말했다. 안으로는 부자 간의 도리와 밖으로는 군신 간의 도리가 사람에게 큰 윤리입니다. 부자 간에는 은혜를 위주로 하고 군신 간에는 공경을 위주로 하는 법입니다. 저는 왕께서 선생을 공경하는 것은 봤어도 선생께서 왕을 공경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맹자가 말했다. 아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제 나라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인과 의의 도리를 가지고 왕과 더불어 말하는 이가 없었는데 그것이 어째서 인과 의가 좋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그들은 속마음으로 이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인의의 도리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 불경함이 이보다도 더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요순의 도가 아니면 감히 왕 앞에 말씀드리지 않으니 제 나라 사람들 중 누구도 내가 왕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는 이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맹자가 이제 말 돌리면서 변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맹자 요 체간에서 하는 말들이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정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둘러대기 위해서 하는 말도 많아요. 특히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보면 또 나올 겁니다. 자, 경추가 말했다.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추가 여기서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예 하고 대답하고 곧장 달려가야지 다른 말을 하며 지체해서는 안 되고 임금이 부르시면 수레가 말에 메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달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래 조에 나가려고 했다가 왕의 명을 듣고서는 조리어 조에 나가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예에 부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아니, 씨. 번역을 씨, 뭐 이렇게 해놓으셨대. 전부 다 지금 맹자가 말했다 다음에 아니 이게 무슨 말이오? 라고 해서 너무 웃기다. 웃겨서 좀. 자,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증자께서는 진나라와 초나라의 부유함에는 내가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저들에게 그들의 부유함이 아니었다 있다면 나에게는 나의 어짐이 있고 저들에게 그들의 자귀가 있다면 나에게는 나의 의가 있다. 의로움, 옳음. 내가 무엇이 저들보다 부족하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증자께서 옳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또한 하나의 도리인 것입니다. 천하에서 공통적으로 존귀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귀가 그 하나이고 나이가 그 하나이며 덕이 그 하나입니다. 조정에서는 자귀가 제일이고 마을에서는 나이가 제일이고 세상을 돕고 백성을 이끄는 데는 덕이 제일입니다. 이거 그 뭐예요? 그 정의당 같은 애들이 보면 거품 물겠네요. 자, 어떻게 그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을 가지고서 나머지 두 가지를 가진 이를 소홀하게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장차 큰 일을 하는 군주에게는
군주에게는 반드시 앉아서 부를 수 없는 신하가 있는 법입니다. 반드시 앉아서 부를 수 없는 신하가 있는 법이니 군주가 큰 일을 도모할 때에는 자신이 직접 그에게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이제 그 나를 부르지 말고 왕이 나를 보러 와야 된다는 거죠. 군주가 덕을 존중하고 도를 즐거워함이 이와 같지 않다면 함께 일을 하기 부족합니다. 그런 까닭에 탕왕은 이윤을 대함에 있어서 그에게 배우고 나서 신하로 삼았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통일된 천하의 임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환공은 관중을 대함에 있어서 그에게서 배우고 나서 신하로 삼았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패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천하의 제후들이 영토가 서로 비슷하고 덕도 서로 비슷해서 서로를 능가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가르칠 만한 사람을 신하로 삼기만, 그러니까 자신이 가르칠 만한 사람을 신하로 삼기만 좋아하고 가르침을 받을 만한 사람을 신하로 삼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탕왕이 이윤을 대할 때나 환공이 관중을 대할 때에는 함부로 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관중 같은 사람조차도 임금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데 하물며 관중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라고 맹자가 변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맹자의 요 말들은 항상 옳은 말들은 아닙니다. 잘 보시면 둘러대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뭐 저급하게 얘기하면은 아가리 파이터인 거고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이빨 까는 사람인 거죠. 어쨌건 그 말을 잘해야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니까 뭐 맹자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좀 비열하긴 하네요, 어떤 점에선. 자, 제자인 진진이 물었다. 지난날에 제 나라에 계실 때 왕이 품질 좋은 황금 100이를 1이라는 건 단위예요, 단위. 예를 들면 뭐 킬로그램 뭐 그런 거겠죠, 그죠? 자, 100이를 선물로 보냈는데 받지 않으셨지만 송나라에 계실 때에는 70이를 선물로 보내자 받으셨고 설나라에 계실 때에는 50일을 보내자 받으셨습니다. 지난날에 받지 않으신 것이 옳다면 지금 받으신 것은 잘못이고 지금 받은 것이 옳다면 지난날 받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선생께서는 틀림없이 이두 가지 잘못 가운데 하나에는 해당되십니다. 라고 진진이라는 사람이 예리하게 양도 논법을 이용해서 맹자를 공격하려 합니다. 자, 맹자가 말했다. 전부 옳다. 자, 맹자가 다시 이빨을 깝니다. 송나라 있을 때에는 내가 장차 먼 길을 떠나려던 참이었다. 먼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노자를 주는 법이다. 송나라 임금이 노자로 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어찌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설나라 있을 때에는 내가 신변의 위험을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다. 설나라 임금이 신변의 위험을 경계하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경호할 사람을 구하는 데 쓰도록 보냅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어찌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제 나라에 있을 때에는 이러한 사유가 없었다. 아무런 사유도 없이 황금을 보내주는 것은 뇌물로 나를 매수하려 하는 것이다. 매수하려 하는 것이다. 군자가 어찌 뇌물에 매수될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또 맹자는 위기를 넘어갑니다. 아무튼 잘 들어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말장난은 아닌데요. 좀 상대적으로 좀 궁색한 얘기들도 맹자 본문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구별해 보시면은 아마 읽으면서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쉽죠, 그죠? 자, 맹자가 제 나라 변경에 평륙 지방에 가서 요건 땅 이름이겠죠? 그곳의 대부인 공거심에게 물었다. 만약 창을 든 당신의 병사가 하루 동안 세 번씩이나 대우를 이탈한다면 처벌하겠습니까? 그대로 두겠습니까? 대부가 대답했다. 세 번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까지 기다리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거죠. 맹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도 대우에서 이탈한 적이 많았습니다. 흉년으로 기근이 든 해에 당신의 백성들로서 노약자들 중에 굶어 죽어서 도랑에 구르고 장정들 중에 흩어져 사방으로 떠난 사람이 거의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대부가 대답했다. 그것은 제 능력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라는 사람이요, 지금의 일종의 뭐 예를 들면 왕 나라 하나라 친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친다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군수, 시장 뭐 이런 사람이 이제 그때 대부라는 말이죠. 그럼 이제 그 지역에서의 정치를 관장하는 사람이 대부고, 사실은 그 지역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고 있는 것도 대부였기 때문에, 봉건제 사회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거는 대부가 정치를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맹자는 거기에 대해서 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지방관하고 달라요. 지방관하고 다릅니다. 지방관하고 달라요. 그게 중요해요. 지방관하고 왜 다르냐면은, 예를 들면 조선시대 고구려에다가 원을 보내거나 아니면 목사를 보내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거는 지방, 중앙에서 지방으로 관리를 파견하는 거지만은, 여기서의 대부라는 거는 그 지역 대대로 그 지역을 물려받으면서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던 봉건 영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지방관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위치를 따지자 그러면 이제 대충 지방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지방, 그 지방을 다스리는 거니까. 자,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은 재능요원의, 자, 맹자 말했다. 만약 남의 소와 양을 받아와가지고 길러주기로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소와 양을 위해서 목장과 목초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목장과 목초를 구해도 얻지 못할 경우 소와 양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서서 소와 양이 죽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대부가 말했다. 이것은 저의 죄입니다. 공고심이 자기 죄라는 것을, 그게 자기가 정치를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 후에 맹자가 왕을 알현하고서 신은 왕의 도성을 다스리는 자 중에 다섯 명을 알고 있는데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은 공고신 뿐이었습니다. 라며 왕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이것은 과인의 죄입니다. 오랜만에 뭔가 정상적인 얘기가 나왔다. 자, 다음 얘기 읽어보죠. 대부가 큰대자에 내 아버지 붙자가 아닙니다. 큰대자에 아버지 붙자가 아니에요. 뭐 지금 내는 내예요 지금. 왜왜 구라를 치세요? 왜? 지금 써줄게. 대부. 그래, 지압이 붙자야. 사내부, 사내부. 요거 요렇게 씁니다. 그 아비붓자 아닌데 왜 아비붓자라고 지금 사기치세요? 그다큰 어른이 지금 중학생한테 사기치면 안 돼요. 빨리 그 측은지심, 아 측은지심이란다, 수호지심을 발휘해서 사과하십시오. 빨리, 부끄럽다고. 자, 맹자가 대부인 지화에게 말했다. 지화가 사람 이름입니다. 그대가 영구 땅의 지방관 자리를 사양하고 사사가 되기를 청했다는 것이 합당해 보였던 것은 왕에게 가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사라는 것은 간관입니다. 간관. 그러니까 왕한테 이제 가난한 직책. 자, 이제 사사가 된지 벌써 수개월이 됐는데도 지났는데도 왜 아직 왕에게 진언하지 않습니까? 않는 것이냐? 지화가 그 말을 듣고 왕에게 가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직을 사양하고 떠났다. 그러자 제 나라 사람들이 맹자가 지화를 위해서 한 일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했다. 맹자의 제자인 공도자가 그 말을 듣고 아뢰자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관직을 맡은 사람은 자기 직책을 완수할 길이 없으면 떠나고 관원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관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떠난다고 했다. 나는 일정한 직책을 맡은 것도 없고 지난을 책임도 없으니 내가 나아가고 물러남에 있어 너치 넉넉히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앞에 그 사람들이요, 맹자가 지화를 위해서 한 일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했다는 거는요, 이게 원문이 어떻게 되냐면은, 잠깐만요, 물좀 마시죠. 아씨, 목이 갑자기 안 좋네.
원문 이렇습니다. 지와 간어 왕이 불용 지위 신 이거 그러자 제인왈 제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 이위 지와 즉 선의 지와한테 산 거는 잘한 건데 소이 자위 즉오 부지야 스스로한테 하는 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맹자가 예를 들면 지화처럼 직접 벼슬 자리를 얻어가지고 간언하거나 그러지 않고 혹은 아예 떠나버리지도 않고 이제 맹자가 일종의 어중간한 위치에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 대한 대해서 제나라 사람들이 불평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건 지화한테 한건 잘한 건데 그럴 거면은 맹자 자신이 이제 왕한테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맹자가 제나라에 객경으로 있을 때, 객경이라는 거는 그 주변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와가지고 그 나라의 이제 재상 자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객경이라 그럽니다. 일종의 자문관들입니다. 자, 객경으로 있을 때 등나라 문공의 문상을 갔는데, 아, 맞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손님인데 좀 이제 귀중한 손님이라 가지고 주변에 두고 이제 정치에다 조언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을 객경이라고 그럽니다. 자, 등나라 문공의 문상을 갔는데 왕이 개 땅의 대부인 개라는 건땅 이름이겠죠? 왕환에게 맹자를 수행하겠다. 왕환이 아침 저녁으로 맹자를 만났지만 제나라와 등나라 사이의 길을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맹자는 왕환과 공무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공손 추가 물었다. 제나라 객경의 지위가 작은 것이 아니고 제나라와 등나라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갔다가 돌아오실 때까지 그와 공무에 대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맹자 대답했다. 이미 어떤 자가 지 멋대로 다 처리했는데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왕환이라는 사람이 건방지게 굴었다 뭐 그런 얘기가 안 나요. 월권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요. 맥락상 보니까. 왈, 부, 기, 혹, 치, 지, 여, 하, 언, 제. 부, 부, 기, 이미, 기, 이미. 누군가가 치지 치라는 건 다스릴 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처리했다 뭐 그런 말이겠죠. 여 내가 하언 무슨 말을 하겠느냐 제 이렇게네. 자 맹자가 제나라에서 노나라로 가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제나라로 돌아오다가 영에서 유숙했다. 영이라는 거는 지명입니다. 지명. 제자인 충우가 물었다. 저번에 저의 변변치 못함을 알지 못하시고 저에게 관을 마련하는 일을 맡아보게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일이 급했던지라 제가 감히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쭙습니다마는 관으로 쓴 제목이 너무 좋았던 것이 아닐까요? 맹자가 대답했다. 먼 옛날에는 내관과 외관을 쓰는데 정해진 두께가 없었다.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야 내관을 7촌으로 하고 외관도 그에 맞추어 썼다. 천자로부터 일반 평민의 레이까지 통일화했는데 이것은 단지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한 후에야 장사 지내는 이의 마음을 극진하게 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법제로 인해 그렇게 할수 없어도 마음이 흡족할 수 없었고 재력이 없어서 그렇게 할수 없어도 마음이 흡족할 수 없었다. 법제로도 그렇게 할수 없고 있고 재력도 그렇게 할수 있는 경우에는 옛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사용했는데 어찌 나만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또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흙이 살갗에 닿지 않지. 닿지 않게 한다면 자식된 사람의 마음이 어찌 흡족하지 않겠느냐. 내가 듣기로는 군자는 어떤 경우에도 어버이에게 인색하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요게요, 요거는 좀 섞인 사정이 있는데 어머니의 상이거든요. 어머니 장례인데 어머니보다 앞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상을 치를 때는 그때는 맹자가 재산이 적어가지고 장례를 좀 간소하게 지냈다고 해요. 근데
어머니 장례를 치를 때에는 재산이 그때보다는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보다 이제 관도 크게 하고 아마 성대하게 했나 봐.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혹시 너무 크게 한게 아닐까? 그게 예법이 어긋난 게 아닐까 하고 이제 제자가 물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나왔었습니까? 아, 맞아요. 지난번에 나왔었죠. 아무튼 그 얘기하고 엮여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자, 그다음 부분입니다. 심동이. 심동이란 건뭐 사람 이름이겠죠. 개인적으로 맹자에게 연나라를 쳐도 될까요? 라고 묻자 맹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쳐도 됩니다. 연나라 왕 자쾌는 다른 사람에게 연나라를 넘겨줘서는 안 되었고, 연나라 재상인 자지도 사람 이름이 자지입니다. 사람 이름이 자지. 자지. 자지도 연나라를 자쾌에게서 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여기에 한 관리가 있는데 당신이 그를 좋아한다고 해서 왕에게 아뢰지도 않고 사사로이 당신의 복록과 자기를 그에게 주고 그 사람 역시 왕의 명령도 없이 사사로이 당신으로부터 그것을 받는다면 그 일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자쾌가 자지에게 사사로이 연나라를 넘겨준 것이 어찌 이와 다르겠습니까? 좌지 아닙니다. 자지입니다. 자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지입니다. 그 자지에 대해서는요, 요게 어떤 사건이냐면, 요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요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씨발. 그 연나라 왕, 연왕쾌라는 사람이요, 연나라 왕인 쾌라는 사람이 그 재상인 자지라는 사람한테 자기 왕자리를 넘겨줄까라고 물었는데 자지가 좋아라고 해서 왕자리를 받아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개의 없는 사건인데 그걸 보고 자지의 난이라 그래요. 자지의 난이라 그러는데 그게 그 그리고 근데 아무튼 자지라는 게 이제 원래 정통성 있는 왕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물려줬던 연왕쾌는 그냥 바로 쩌리가 돼버리고, 자지는 정치하다가 주변 나라 침략을 받아서 죽고, 그 와중에 또 연나라에서는 또 그러니까 정통성 있는 사람을 태자로 올려가지고 막뭐 올리고, 아무튼 그 엄청 개판이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신하가 왕자리를 받아먹은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잠깐만요. 네, 그 유튜브에서 이제 찾아볼까요? 실시간 스트림. 이렇게 자지의 난이라고 치면 첫 번째 영상이 제거 뜨는데 뭐그 요거 보시면은 자세히 이제 나오니까 한번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분짜리입니다. 8분짜리 요 사기 기록이니까 3가지 나옵니다. 근데 밑에 보면은 작은 고추에 만족한 적 있나요? 가장 큰 성계를 가진 생. 씨발, 저건 보면 안 되겠다. 아무튼 그 검색어다 보니까 좀 그런 내용들이 많네요. 뭐 용과 검색어 있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보는 건 아니에요. 자지 한자예요, 한자. 아들 자자에다가 사람 이름이라니까? 아들 자자에다가 그다음 갈지자. 자지의 난이라 치면 아마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알 겁니다. 많이 아실 겁니다. 아들 자자에다 갈지자입니다. 자, 아무튼 그 사건을 보고 이르는 겁니다. 자, 제 나라 사람이 연나라를 쳤다. 공격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맹자에게 물었다. 선생이 제 나라에게 연나라를 치도록 권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아니다. 심동이 연나라를 쳐도 되는지요라고 묻기에 내가 응수하기를 됩니다라고 하자 그렇게 연나라를 친 것이다. 만일 그가 누가 연나라를 칠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면 나는 하늘의 뜻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칠수 있다라고 했을 것이다. 만약 살인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된다라고 할 것이다. 그 사람이 만약 누가 그를 죽일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응수하기를 사사의 직책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직 있는 사람이면 죽일 수 있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연나라가 연나라를 치는 격인데 무엇 때문에 내가 치라고 권했겠느냐? 연나라가 연나라를 친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연나라만큼 부덕하지 않은
다른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덕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옛나라를 쳐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제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제 나라도 역시 이제 옛나라만큼이나 부덕하고 그 다음에 탐욕이 찌든 나라이기 때문에 제 나라가 옛나라를 친 거는 옛나라가 옛나라를 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 좀그 사고 쳐놓고 나중에 수습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일단 뭐 지나갑시다. 자, 옛나라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자, 제 나라 사람들이, 제 나라가 옛나라를 정복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답니다. 제 나라 왕이 말했다. 나는 맹자를 보기가 너무 부끄럽다. 그 맹자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대부인 진가가 말했다. 왕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께서는 왕과 주공 중에서 누가 더 어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다. 왕이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주공이 관숙에게, 진가가 말했다. 주공이 관숙에게 은나라를 감독하게 하였는데, 관숙이 은나라 유민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요게 그 주나라 초기의 관숙하고 최숙의 반란이죠. 자, 주공이 관숙이 그럴 줄 알았으면서도 은나라를 감독하겠다면 그것은 어질지 못한 것이고, 그럴 줄도 모르고 은나라를 감독하겠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어짐과 지혜로움이 있어 주공과 같은 분조차 완전하지 못함이 있는데, 하물며 왕과 같은 분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맹자를 만나서 해명하겠습니다. 둘러대겠다는 거죠. 자, 진가가 맹자를 뵙고 물었다. 주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옛날의 성인입니다. 진가가 물었다. 주공이 관숙에게 은나라를 감독하게 하자 관숙은 은나라 유민들을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진가가 물었다. 주공은 관숙이 반란을 일으킬 줄 미리 알면서도 그에게 은혜 유민을 감독하게 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알지 못했습니다. 또 진가가 물었다. 그렇다면 성인도 잘못을 범하는 일이 있습니까? 자, 맹자가 대답했다. 주공은 동생이고 관숙은 형이었으니 주공이 당연히 그런 잘못을 범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를 못 믿으면 누굴 믿겠냐는 거죠. 또 옛날의 군자는 잘못이 있으면 고쳤는데 오늘날의 군자는 잘못이 있어도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옛날의 군자의 경우 그 잘못이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서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알고 알아차렸고, 그가 잘못을 고치면 백성들이 모두 우러러보았습니다. 오늘날의 군자는 잘못을 알고 잘못을 밀고 나갈 뿐 아니라 그것을 변명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신가가 이제 제 나라 왕이, 제 나라 아마 이게 선왕 때인가 민왕 때인가였을 거예요. 왕이 이제 맹자의 말을 안 들은 거를 변명하러 왔다가 이제 한 소리 듣고 가는 거죠. 판다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자, 맹자가 객경의 자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왕이 가서 맹자를 만나고서 말했다. 예전부터 선생을 뵙기를 바랐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선생을 모셔 함께 조정에 있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인을 버리고 돌아가신다니 앞으로 계속 뵐수 있을까요? 맹자가 대답했다. 감히 그렇게 해달라고 청하지는 못하겠지만 진정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훗날에 왕이 신하인 시자에게 말했다. 나는 나라의 한가운데에다 맹자의 집을 마련해주고 만종의 녹을 지급해 제자들을 기르게 하며 여러 대부와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맹자를 존경하고 본받게 하려고 한다. 그대는 어째서 나를 위해서 맹자에게 그 말을 해주지 않는가? 시자는 진진을 통해서 맹자에게 알리게 했고, 진진은 시자의 말을 맹자에게 아뢰었다. 맹자가 말했다. 그런가? 시자 같은 자가 어찌 그것이 안될 일이라는 것을 알겠는가? 가령 내가 부유해지기를 원했다면 10만 종의 녹을 사용하고서 만 종의 녹을 받는 것이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것이겠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개손이 이런 말을 했다. 개손이라는 거는 그 노나라의 사만 중에 하나입니다. 노나라의 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숙의는 정말 이상하구나. 자신이 정사를 맡아 행하려고 했다가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으면 그만둬야 한데도 또 자기 제자들을 경이 되게 하는구나. 경이라는 건 재상이죠. 사람이 누군들 부귀해지기를 원하지 않겠냐마는 유독 부귀 가운데서 높은 곳을 혼자 차지하려는 자가 있다. 동북아 가운데 역사를 흐트려리는 나라가 있다. 옛날에 시장에서 교역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물건과 바꾸는 일이었고, 시장을 맡은 관리는 그것을 감독할 뿐이었다. 그런데 한천한 사내가 있어 반드시 사방이 훤히 보이는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가서는 좌우로 둘러보고 시장의 이익을 그물질하듯 싹 걷어가 버리니 사람들이 모두 그를 천박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런 행위에 대해 세금을 징수했다. 시장에서 교역에 대한 세금의 징수는 이 천안사내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 얘기는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독차지한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독차지한다는 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앞쪽에 그 제나라 왕이 얘기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앞쪽 내용하고 잘 이해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제나라 왕한테서 이제 떠난다라고 했잖아, 그쵸? 그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 독차지한다는 얘기하고 연결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 보죠. 이해 안 되면 넘어가면 되죠. 자, 맹자가 제나라를 떠날 때 주라는 입에서 유숙했다. 주는 땅 이름이겠죠? 왕을 위해서 맹자가 떠나는 것을 만류하려는 사람이 자리에 앉아서 말을 했다. 그런데 맹자는 응대하지 않고 안석에 기대 누워버렸다. 그러자 그 사람이 불쾌하며 말했다. 제가 하루 동안 재기하고 나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선생께서는 누워버리시고 들어주지 않으니 다시는 뵙지 않겠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앉으십시오. 네, 그대에게 분명히 말해 주겠습니다. 옛날에 노나라 목공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를 뒤범에 있어 자사 곁에 자신의 마음을 전할 사람이 없으면 자사를 편안하게 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선류와 신상 같은 현자들은 목공 주변에 자신의 뜻을 전해줄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편안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대가 나를 위해 염려해 주었지만 목공이 자살을 대우한 것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나를 거부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대를 거부한 것입니까? 또그 맹자가 이빨을 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맹자가 제나라를 떠났다. 결국 떠났답니다. 제나라 사람인 윤사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맹자가 왕이 탕왕이나 무왕과 같은 사람이 될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면 그것은 현명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았으면서도 제나라에 왔었다면 그것은 왕이 주는 녹을 받았던 것이다. 녹이라는 것은 월급이요. 천리의 먼 길을 와서 왕을 만나보고 서로 뜻이 맞지 않아 떠나면서도 주읍에서 사흘이나 묵고 난후 주읍을 떠났으니 어째서 이렇게도 지체한단 말이냐? 나로서는 그 점이 못마땅하다. 떠난다 하면서도 이제 괜히 이제 뜸들이면서 가느냐라고 이제 뭐라카는 거죠. 자, 맹자의 제자인 고자가, 이 고자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그 성무선무악설에 나오는 그 고자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자, 고자가 그 말을 맹자에게 아뢰었다. 맹자가 말했다. 윤사가 어떻게 나를 이해하겠느냐? 천리길을 찾아와서 왕을 만났던 것은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지만, 뜻이 맞지 않아 떠나는 것이 어찌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겠느냐? 나로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주읍에서 사흘을 유숙하고서 떠났지만, 유숙한다는 것은 묵었단 말이죠. 내 마음으로는 그것도 오히려 서둘렀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왕께서 행여나 마음을 고쳐먹지 않을까? 만일 왕께서 마음을 고쳐먹는다면 반드시 나를 다시 부르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읍을 떠났는데도 왕께서 나를 만류하러 쫓아오지 않자 그제서야 거리낌 없이 떠날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왕을 저버릴 수 있겠느냐? 왕은 그래도 선을 실천할 만분이다. 그런 왕께서 만일 나를 기용하신다면 어찌 제나라 백성들만이 편안하게 될 뿐이겠는가?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편안하게 될 것이다. 왕께서 행여나 생각을 고치실 것을 나는 매일같이 바라고 있다. 내가 어떻게 이 같은 못난 사내처럼 굴겠는가? 왕에게 가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버럭 성을 내며 환한 얼굴을 하고 떠나갈 때에는 하루 안에 쓸 수 있는 힘을 써서 다 써서 갈 때까지 간 후에 유숙하는 따위의 행동을 하겠는가? 윤사가 그 말을 듣고는 말했다. 나야말로 진정한 소인이로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 원문이 이렇습니다. 윤사 문지왈. 윤사가 듣고 말했다. 사 성 소인야. 사라는 건 나라는 의미고요. 성 진정 소인이다. 자, 맹자가 제나라를 떠날 때 충우가 길을 가는 중에 물었다. 선생의 안색이 유쾌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선생께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는다라고 들었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그때도 한 시기이고 지금도 한 시기이다. 500년마다 반드시 훌륭한 임금이 나타났고 그 사이에는 반드시 세상 이름을 떨친 인물들이 있었다. 주나라 이래로 700년이 지났으니 그 수를 가지고 본다면 500년은 훨씬 지났고 시대적 추세를 가지고 보더라도 훌륭한 임금이 일어날 만하다. 아직 하늘은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리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일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리려 한다면 오늘날의 세상에서 나 말고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유쾌하지 않겠느냐. 이때쯤 되면 지금쯤이면 세상이 다시 한번 통일되고 그리고 사람 평화로운 세상이 올 법도 한데 근데 아직까지도 싸움질이 끝나지가 않고 그때 제 나라가 되게 잘 나갔던 때였거든요. 선왕 때였는가 그랬을 텐데 선왕이 얘기를 들을 줄 알면서도 아무튼 결국엔 맹자를 완전히 기용하진 않고 그런 걸 봤을 때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안타깝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도. 잘 나갈 때면은 민왕 때 망했죠. 민왕 때 개오록 선왕 때 잘 나가고 민왕 때 어그로 끌다가 망했잖아요. 자, 아무튼 맹자가 제나라를 떠나서 추나라로 가면서 휴 땅에 머물렀다. 휴가 땅 이름입니다. 땅. 공손추가 물었다. 벼슬하면서도 녹을 받지 않는 것이 옛날의 법도였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 숭에서 내가 제나라 왕을 배웠는데 숭이라는 건 땅 이름이겠죠. 물러 나오면서 제나라를 떠날 생각을 했고 내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았으므로 녹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제나라에는 전쟁 상황이 연이어 계속되었으므로 떠나겠다는 말을 못했을 뿐이다. 제나라에 오래 머물렀던 것은 나의 본의가 아니었다. 까지가 공순추합니다. 무슨 말이죠? 맹자의 인성을 보는 게 아니냐. 제자들을 보니 공자, 맹자, 추종자만 보이고 맹자는 계속 간만 보고 있고 아, 제나라왕 입장에서는 맹자 이름은 많이 이제 높은데 보니까 별 게 없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맹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맹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은 제 나라는 지금 이제 되게 큰 나라고 잘 나가는 나라고 그래서 더 이상 예를 들면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거나 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면은 좋겠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잘살수 있을 것 같은데 나라가 평화롭게 잘 다스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나라 왕은 계속 이제 그 뭐예요 그 전쟁하고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아쉽다는 거고 반대로 제 나라 왕의 제 나라 선왕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제 나라 선왕일 거야 아마 선왕의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맹자가 자기가 이제 원하는 거는 세상을 통일할 만큼 제 나라를 강하게 키우는 건데 맹자가 와서 하는 얘기는 전쟁하지 말고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라라는 말만 계속 하니까 사실은 그게 그두 사람의 입장이 안 맞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예,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들의 입장은 보통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싶다는 거였고요. 부국 강병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유학자들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 그 병사를 먼저 버린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을 편안하게 정치하는 것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입장 차이가 좁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쨌건 맹자 입장에서도 근데 최대한 타협하려고 노력을 해본 것 같은데 그게 잘안 됐다는 거고 그제 나라 왕 입장에서도 그걸 타협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결국 잘안 됐다는 거죠.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맹자가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 겁니다. 맹자가 별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였으면 아마 그렇게 예우하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사실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겠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는, 그렇게 생각했다면, 단지 이제 그 맹자가 얘기하는 게 본인의 뜻하고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중요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유가가 한약 같고 그 다음에 법가가 양약 같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둘 다의 장단점이 있어요. 둘 다의 장단점이 있는데 결국 법가적인 통치를 통해서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가 100년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무너져버린 걸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 이후의 통치체제라는 게 유학적인 이념과 법가적인 통치체제의 혼용이라는 걸 생각해본다 그러면 사실은 어쨌건 그둘다 필요하다. 결국에는 그 여러 가지 백가사상 중에서 그 제자들의 사상 중에서 이제 적당한 선을 나중에 점점 중국 왕조들이 찾아가는 과정에 역사가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에는 그게 막 태동할 시기였으니까 다들 이제 헐뜯고 싸우고 그 다음에 불신하게 바빴던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양해왕편에서는 주로 어떻게 정치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주로 했고요. 백성들이 편안하게 하세요라는 얘기를 주로 했고요. 공손추편에서는요, 그 주로 정치인으로서의 마음가짐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맹자가 제나라에서 부딪혔던 이제 정치를 하려다가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나 뜻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 이루지 못했던 상황들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일단 내용이 끊긴 끊핍니다. 그치, 판다 생각이 좋네요.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인 건데 누구는 짬뽕 먹자 그러고 누군 짜장면 먹자 그러는 건데 사실은 나중에 결국 통일도 해보고 전쟁도 해보고 치고받고도 해보니까 결국 나 제일 좋은 거는 짬뽕하고 짜장면을 섞어 먹는 거더라. 아니면 이제 짬짜면 같은 거더라. 근데 그건 가격이 500원 좀더 비싸다 씹새끼들. 아무튼 그런 거더라는 게 이제 요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순추는 그렇습니다. 아, 저는 그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알겠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한약하고 양약에 대한 인식이 그좀 가주소님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라고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무슨 맥락에 사시는지 알고 있어요. 자, 요 다음 편은 등문공 편이에요. 등문공 상, 그 다음에 등문공 하.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좀 잘라. 요것도 한 50쪽쯤 되네요. 이제 요거는 그 다음 편에 한번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또 읽어보도록 하죠. 아유 씨, 이게 장자는 글이 짧아서 좋았는데 맹자는 글이 길어서 좀 힘들다. 내용은 재밌는데 아무튼 글이 길어서 힘들어. 자, 아무튼 계속 큰 주제에서는 정치에 관한 얘기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에 관한 얘기들은 아직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사단 얘기는 아까 나오긴 했는데 뭐 그게 다는 아니겠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철학산책은 다음 주 수요일 날 11시에 다시 또 찾아옵니다. 그때는 맹자 등문공 상하 아마 일지 싶습니다. 지금 이걸 끝내고 조금 더 아까 이제 토탈로 하던 걸 조금 더 할까 고민이 좀 드는데 그건 좀 생각해보고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